영국의 윌리엄부는 수제였으나 좋은 머리를 나쁜 짓에 이용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사고로 눈을 다쳐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는 믿지도 않던 하나님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자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윌리엄 문은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타이프라는 것을 발명했는데 그것은 500종류의 언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경을 점자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들이는 기도를 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진실한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다가온 시련은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유익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이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 되는 반전의 역사 말입니다. 유익한 기회가 되어 놀라운 반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고통과 위기가 기회가 되어 반전의 역사를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르노라. 주님,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에게 주신 지식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는 척, 가진 척하며 하나님을 경시함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절벽과 벼랑 끝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위기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 위해서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져주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